말레이시아에 사는 바자흐족이라고 잠수하는 사람 물속에서 13분을 숨을 참. 황당하잖아요. 동물에서는 그런 누적적 문화의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날리디가 왜 문제가 되냐면 골반과 두뇌의 조합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골반이 커지게 만든 게 두뇌가 커진 이유가 아니야? 스스로의 진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예요. 생물인류학자 김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99%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석만 하더라도 현대 인류를 특징 짓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보다 우리가 두뇌가 더 큰 건 아니지만 이마가 확실히 더 크거든요. 이마가 확실히 있고 턱끝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좀 더 평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 세세한 특징들이 나타난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프리카로부터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고고학 적 유물 같은 것도 호모사피엔스가 쓰는 도구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서 점점 퍼지는 패턴들이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무래도 유전자겠죠. 유전자 같은 경우가 복잡한 얘기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것으로 따지자면 유전적 다양성이 인류가 지나온 경로가 있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내륙 지방보다는 해안가를 따라서 흑해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을 것이고 아시아를 갈 때도 이제 이란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을 텐데 그 경로를 따라서 과거에 살았던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면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점점점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유전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부동이라고 얘기해요. 부동이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잘 느낌이 잘 안 올 텐데 정확히 하면 제네틱 드리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점점점 따라 사라지는 효과가 유전자 부동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샘플링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나갈 때 아프리카에서 처음 인류가 등장을 해서 인구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모두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를 갈 때 이제 뭔가 인구의 압박을 느껴서 혹은 이 사람들이 먹던 어떤 초식 동물들이 갔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제 그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지나가는 처음 가는 집단 이거를 이제 선각자 혹은 뭐 영어로 하면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데 프론티어 집단이 앞으로 나아갈 때 원래 있는 모집단의 유전자에게 베리에이션을 다 못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베리에이션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기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화하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인류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하고 그리고 중동의 어떤 정착한 시점이 빠르게는 한 12만 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12만 년에서 그 중동에 좀 더 머물다가 중동과 아프리카가 한 몸이었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거기 인류가 많이 퍼졌다가 빠르게는 한 9만 년 좀 늦게 한 6만 전부터 이동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동부 아프리카부터 저기 제일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까지 도보 거리로 계산하면 대략 한 3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킬로 정도 이동한다고 치면 사실 3만 년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 내지 아열대기후에서만 살다가 그러다가 사실 그 아프리카를 처음 벗어난 것이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호모에렉투스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근데 호모에렉투스가 나갔는데 그 호모에렉투스마저도 대부분 유럽에 나가서 네안데르탈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과 이제 아시아에 정착한 호모에렉투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열대 내지 아열대 기껏해야 온대 정도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대만 살라고 해도 열대와 다른 방식의 생존 방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마 사냥이 중요한 어떤 생존 방식을 추정이 되는데 사냥이 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온대를 넘어서면 결국에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냉대에 가게 되면 추위를 이기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추위를 막아주는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게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공진화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류 진화사에서 어떤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노하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사이드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좀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주로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에 사는 바자흐족이라고 있어요. 바닷속에 잠수하는 사람들. 스킨스쿠버 말고 아무것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25m 이상을 못 내려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바닷속에 숨 참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는 한 4분 조금 넘게까지 참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바자흐족 같은 경우는 많이 참는 사람은 물속에서 13분을 숨을 참아요.
그리고 기록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100m 넘게 내려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몸에 적응을 갖고 있는 거죠. 호흡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노하우와 생물학적 적응이 같이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두 쪽에서 다 왔다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부에서 알타이 어족이라 그러죠. 그쪽을 통해서 오게 된 것도 있고, 물론 같은 알타이 루트긴 하지만 중국 남부를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4만 년에서 5만 년 전쯤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공진화론자라서 좀 더 이렇게 볼드하게 좀 가설을 내놓는다면, 현대 인류가 문화를 사용하는 능력이 그 이전 어떤 다른 공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도 거의 3만 년 전에 멸종을 했고, 물론 네안데르탈린이 현대인의 유전자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스터 종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네안데르탈린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살았던 뭐 호모 나네드라든가 호모 플로시엔시스라든가 뭐 데니소바이라든가 이런 에렉투스라든가 이런 종들이 아주 가깝게는 12,000년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만 살았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노하우를 이용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어떤 고고학적 유물들이 재발굴되면서 많은 문명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만들었던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할 수 있는 누적적인 문화가 다른 어떤 종들보다 더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발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워낙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있으면 뭐 혹은 뭐 갤럭시가 있으면 내년 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지금보다 화소에 있어서나 연산 처리 능력에 있어서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쌓이더라도 쌓이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렸어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그런 누적적 문화의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고인류,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석기 이외의 것들은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확신을 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한 300만 년 이전에는 누적적 문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300만 년 전부터 서서히 누적적 문화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260만 년 전에 나온 예를 들어서 가장 초기의 석기, 올드한 석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그냥 뾰족한 것이 나오면 끝나는 석기예요. 그 석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석기가 나오기까지 무려 80만 년을 기다려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황당하잖아요. 80만 년 동안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까지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 이제 어슐리안 석기는 확실히 다른 석기예요. 이게 보통 양면 석기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티어드랍 쉐이프라고 얘기해요. 물방울 모양의 이런 양면 석기, 손보다 살짝 더 커요. 이 정도 더 큰 석기를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석기도 조금씩 가다듬어는 졌지만 이게 약간의 마이너한 누적이 생긴 거죠. 그런 마이너한 누적이 생기긴 하지만 이 석기가 180만 년 전에 나오고 나서 가장 극적인 발전을 시작한 게 이제 무스테리안 석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거의 한 150만 년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류에 비해서는 그 과거의 고인류들이 뭔가 부족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없고요. 네안데르탈린에서 아주 약간의 유전자를 받았죠. 네안데르탈린과 또 네안데르탈린의 시스터라고 할 수 있는 데니소바인, 그런 어떤 고인류 중 일부에서 아주 약간의 유전자를 받은 정도 외에는 없죠. 이런 그 미스테리한 인류 화석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미스테리는 아니고 고인류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혹은 이전에 고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진화 방향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잘 안 맞는 화석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의 발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네안데르탈 화석입니다. 네안데르탈 화석이 1830몇 년에 처음 나온 거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석이 1850몇 년에 나오고, 이렇게 드문드문 나옵니다. 드문드문 나오고, 이제 아프리카 최초의 화석이 타웅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뭐 영어로는 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통 그 화석이 처음 나온 게 1920몇 년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루시가 발견된 게 1974년인가 73년인가 그렇거든요. 루시로
인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확실히 이제 인류의 진화가 되었고 두발 걷기가 인류의 초기 인류부터 있었다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류의 누적적인 문화가 지속되듯이 화석의 발견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저야 이제 고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진화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고인류학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발견들만 이제 논문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정도지만 현장에 있는 고인류학자들도 아마 제가 여러 학자들을 만난 바에 따르면 고인류학자들도 지금 현재 발견된 화석이 개체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몇만 년 이전의 화석기를 기준으로 해서 발견 화석이 2천 개가 넘었다고 2015년에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석들 중에 하나가 날레디인데 날레디가 왜 그 문제가 되냐면 날레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류의 진화의 방향이라는 게 골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레디가 얘기한 여러 가지 뭐 원시형질과 파생형질, 새롭게 진화한 형질의 파생형질이거든요. 원시형질과 파생형질들이 되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날레디가 뭐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골반과 두뇌의 조합이 되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반이 진화했다는 것은 골반이 이제 커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같은 경우는 두발 걷기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골반의 허벅지, 정확히는 피머라 그러죠. 허벅지 뼈 사이가 간극이 벌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히프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큰 두뇌의 자식을 낳는데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커지도록 하는 진화의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압력이 있는 것이 두 발 걷기의 효율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골반에 여러 가지 뼈가 크게 보면 이제 귀의 뼈도 있지만 일리움, 뭐 퓨비스, 이시움이라 그러는데 그 이시움의 크기가 달라요. 날레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고로 추정해 봤을 때 원래 생각했던 큰 두뇌에 맞는 이시움의 사이즈를 갖고 있던 거죠. 두뇌가 커지기 때문에 골반도 같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실제로 루시보다 지금의 현대 여성들의 골반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악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지? 골반이 커지게 만든 게 두뇌가 커진 이유가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고인류학계에 큰 어떤 이슈를 불러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그 화석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오래된 플로렌시엔스도 그렇고 뭐 그전에 루조네시스라는 조그만 화석도 있고 데니소바라는 화석의 실체는 없지만 유전자가 많이 나온 그런 화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가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견과류로 깨먹는다, 개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거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르칠 만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동물들 예를 들어서 개미의 변결 주행이라든가 혹은 미어캣의 사례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주 특이한 어떤 집단 구조에서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말 아주 친족이 관계도가 대단히 높은 사례들이었지. 개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커다란 친족 집단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친족 집단에 더해서 언어까지 있고 뭔가 인류의 진화에서 가르칠 만한 어려운 것들이 많아졌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가르칠 만한 어려운 것들이 쌓일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가르칠 만한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쌓인 순간들이 적어도 30만 년에서 그 사이에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가르침에 의지가 생겼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동시에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언어와 결합되어서 다른 동물들 보다 훨씬 더 누적의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누적된 문화의 양도 이만큼 많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하고 스스로의 진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야, 사는 게 너무 빨라. 그 이유는 인간의 조상들이 만든 것들 때문이에요. 너무 우리는 너무 문화적으로 진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진화인 게 너무 집단적인 현상이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집단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은 종류의 학자들의 흐름에 쓸려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 논문도 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압박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적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물 분류군이 나타날 때 혹은 지질의 큰 변동이 일어날 때 이런 걸 기준으로 대기세를 나눕니다. 지질학자들이. 근데 홀로세는 유일하게 농업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농업이 시작된 시점에 어떤 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냐? 기후가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금은 또 다른 간빙기다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기후가 따뜻해지고 예측 가능한 기후가 지금 만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최근 한 11,300년간은 계속 동일하게 비교적 그전에 비해서는 따뜻하고 평탄한 기후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농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식량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직업이 다분화되게 됩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남성은 사냥꾼, 여성은 채집자, 아이 키우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워낙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기의 커리어가 뭐고 자기 꿈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수렵 채집 사회의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꿈이 똑같습니다. 사실 충분한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식을 잘 기르자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농업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농업 시대에 기본적인 프로파일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산업시대의 잉여 생산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잉여 생산물은 산업혁명과 질소고정비료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물이 진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이고 이 시기는 잉여 생산물이 있었긴 있었지만 생산물이 있을 때마다 인구가 계속 캐치업해서 따라잡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한 80~90%가 농부를 하면 그 나머지 10~20%의 사람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정치가 될 수 있고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농작물 도구든 대장장이든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을 짓는 뭐 건축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인구가 확실히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렵채집 사회를 밀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수렵채집 사회에 비해서 농업사회 가 유리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고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전염병의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렵채집사를 밀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분업의 조금 더 다양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제국의 기반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농업 시작되고 나서 대략 한 5000년이 지나서 최초의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수메르 제국이라든가 뭐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되는 거죠.